얼마 전에 대체순환사 협회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도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이제 자격 그 인증 제도 이제 실시 안내문이 2021년 자격 인증 제도 실시 안내문이라고 해서 이각 의료기관의 최순환사와 이제 흉배과 과장님한테 발송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상임이사회와 이제 근거해서 최순환사 자격 이제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최순환사 아카데미 교육 이수와 이제 인증 자격 요건이 갖춰진 이제 최순환사는 이제 자격 인증 시험을 이제 응시 자격 인증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이 이제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자격증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뭐 라이센스 자체가 뭐 간호사 라이센스라던가 방사선사 아니면 뭐 임상병리사 뭐 응급구조사 이런 이제 의료 관련된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이제 최순환사라고 하는 이런 자격 인증 시험을 거쳐서 이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이 시험은 이제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기간과 방법 등의 세부 일정은 이제 추후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시험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모여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각자 병원에서 누가 시험을 보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 아마 뭐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올라올 수 없으니 올라 뭐올 수도 없고 아마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흉부외과 심장혈관외과학회와 최순환사협회에 따라 작성된 최순환사 자격 인증제도 시행 규정 및 이제 주요 사항 등을 이제 첨부 파일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인증 제도는 이제 자격 요건은 심장 수술을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마 시험 볼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각 의료기관에서 이제 최순환사로 근무한 경력이 이제 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심장외과 전문의 지도하에 이제 독립적 주도적으로 이제 150례 이상의 최순환 운영 이제 개심술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대한흉부외과 흉부심장혈관학과 학술 기관에 실시하는 이제 최순환사 아카데미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4년 이내 이제 이수를 해야 되고 뭐 기초 및 심화 교육이 대한심장 학술대회 기관에 실시하는 이 학술대회 기관의 최순환사 아카데미를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및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 A, B 코스, 뭐 심화 코스에서 각 8평점 해가지고 24평점 모두 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거를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 교육은 이제 학술대 기간에 실시하는 최순환사 아카데미 실기 교육을 4평점 모두 이제 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기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이거를 실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뭐 어떻게 할지는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저도 잘, 이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 필수 평점 취득 후 2년간 응시 자격을 이제 갖고 이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제 필수 평점을 이제 다시, 아까 들었던 24학점을 다시 취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 인증 시험 및 자격증 부여가 있는데, 이제 최순환사 아카데미 교육을 이제 이수한 자 중에서 이 1항에 1가항에 이제 증빙 서류를 해당 기관의 흉부외과 과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한 자에게 이제 최순환사 자격증 인증 시험을 이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출을 하면 이게 응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이제 최순환사 협회에서 이제 검증 단계를 한번 더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환사 자격 인증 시험에서 이제 60점 이상을 점수를 획득해야지 자격증을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최순환사 자격 인증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이제 대한흉부심장혈관학과 이사장과 대순환사협회 이제 회장 명의의 자격증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 아마도 그 학회에서 할때 최순환사 교육을 할때 거기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내용을 그 시험을 발표를 할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경력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의 취득 후 또는 갱신 후 자격 유효 기간이 3년이고
이 기간 동안 이 최순환사 아카데미 교육을 재이수하고 임상 경력을 입증해야 이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마 3년을 시험을 보고 이 자격을 계속 입증을 하면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건지 좀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이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 이수하여야 하는 평점은 3년간 총 28평점. 그러니까 심화 8평점, 실기 4평점 이렇게 이제 필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임상 경력은 3년간 연평균 이제 30 내에 이제 주도적 최순환 개심술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하고, 이제 증빙 서류를 이제 해당 기관의 흉부외과 과장에 이제 확인을 받아 이제 제출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에 상응하는 경력의 기준은 대한 이제 흉부외과 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순환선환사협회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나와 있고, 이 보수 교육 및 임상 경력이 자격 갱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 자격 인증 시험을 재응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특별 조항은 2020년과 21년은 이제 코비드 이제 19로 인해서 대면 실기 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이제 기초 심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제 실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이제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0년 이상인 경우 이제 근무 경력이 해당 기관의 흉부외과 과장의 확인 후에 결국엔 자격증 인증 시험 없이 최순환사 자격을 이제 부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은퇴가 가까워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래서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대략 이런 이제 자격 인증을 한다는 이런 이제 공문이 나왔고, 이제 이게 시험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치러진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그 자격을 부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최순환사 협회 이제 임원진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논란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험을 또 어디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나오는 대로 또뭐다 알려질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본다니까 좀뭐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대부분 아마 그 기본적인 그 원론적인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내면 또 진짜 말 그대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 좀뭐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첫 시험이고 이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내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게 그각 병원 메일로 이런 게 도착을 해서 한 번씩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해드렸습니다.